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역덕으로 참 많은 파생작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얼마 전 대체 이 생각을 여태 왜 못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신박하지만 또 맛있게 역덕만의 별미를 즐길 수 있는 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음식부터 세팅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평소 역덕 주문할 때와 달리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바로 당면인데요. 오늘은 제가 엽기 떡볶이가 아니라 엽기 당면 볶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이름 자체가 엽떡인데 어떻게 떡이 없냐며 앵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엽떡은 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엽떡도 아니고 엽당입니다. 엽당. 정말 떡 대신 당면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메뉴 선택지에 엽기 분모자 떡볶이로 변경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으로 주문하면 떡 대신 분모자로 교체되어 정말로 떡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저처럼 평소 엽떡 먹을 때 당면 추가 무조건 하시는 분들, 오늘은 당면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떡볶이는 좋아하는데 떡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핵꿀팁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아 참고로 엽기 분모자 떡볶이로 주문해도 기존 구성인 치즈, 어묵, 양배추, 대파, 소시지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게 엽기 분모자 떡볶이로 주문하면 무려 3,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 한 통이 17,000원이 기본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는 생각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늘 기왕 먹는 김에 진짜 제대로 먹고 싶어서 엽기 분모자 떡볶이에 중국 당면 별도로 일반 당면 두 개까지 추가하여 아주 기깔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때가 기분 제일 좋잖아. 어때 여러분? 이렇게 당면 그득한 떡볶이 너무 로망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로망을 대신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당면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이 양념을 보고 있자니 심샘이 폭발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장갑 끼고 손으로 막 이렇게 비비고 싶어. 잡채 비비듯이. 와 대박. 비비던 중 우연히 마주친 분모자가 먹기 전에 제 때깔만 보라며 플러팅 제대로 하더라고요. 분모자뿐만 아니라 당면 3종이 각양각색 들어있어서 눈에 밟을 때마다 홍기증이 날 정도였는데 이 웅장한 당면볶이 비주얼 좀 보세요 여러분. 아 빨리 먹고 싶어. 자 이렇게 당면 사이사이까지 잘 비벼졌으면 간 녹여낸 치즈까지 추가해서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도파민이라고요. 아 너무 맛있겠다. 드디어 한입 먹어보니 와 정말 짜릿합니다. 당면 사이사이 양념을 듬뿍 먹으면 한입에 자극이 몰려오고 동시에 쫄깃탱글한 식감까지 느껴지니 미각도 식감도 황홀해지더라고요. 저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여러분? 분모장. 분모자 완전 잘 삶아져서 물캉물캉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중국 당면이 막 치즈랑 이렇게 엉겨있어요. 아 근데 역시는 역시네요. 엽떡 중국 당면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일반 당면, 분모자 당면 다 너무 맛있었지만 중당의 쫄깃함과 엽떡 양념과의 조합은 넘사벽이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엽떡 모듬 당면볶이 아니냐고요. 아니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아무리 그래도 떡볶이에 떡이 없으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로 떡의 부재가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당면 저 당면 집어먹기 바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엽떡을 떡 없이 당면으로만 먹어보니까 기존 엽떡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느꼈는데 이게 떡에서 나오는 밀가루 전문 특유의 맛과 향이 없다 보니까 기존 엽떡에 비해 뭔가 구수한 걸쭉한 맛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반대로 맛이 좀 더 깔끔하다고도 느껴졌기 때문에 엽당 드실 분들은 이 점에 집중해서 드셔보셔도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맵다. 엽떡의 당면 조합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떡보다 당면이 더 매워요. 당면 사이사이에 양념이 더 잘 흡수되어 있고 당면이 양념을 아주 쭉 빨아들여가지고 그 매운 양념 맛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맵니니 여러분들은 평소 먹던 맵기보다 한 단계 낮춰 주문하시길 권장드릴게요. 갈수록 맵네? 이럴 줄 알고 계란찜 시켰죠. 매워. 좀 살 것 같다. 주먹김밥도. 또 저처럼 이렇게 계란찜과 주먹김밥 같은 소방용품도 같이 구비해주시면 맛도 호망감도 배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매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떡볶이는 좋은데 떡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엽당볶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 PD님들 중에서도 떡 헤이러분이 계시는데 이 엽당 먹더니 너무 좋다며 야무지게 해치우시더라고요. 또 맨날 먹는 엽떡 너무 질려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엽당 버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별미로 너무 재밌게 너무 맛있게 즐겼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떡볶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